네, 올해 제주 관광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해외여행 빗장이 풀리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 시장은 송객 수수료 같은 병폐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여서 질적 관광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될수 있다는 기대도 갖게 하는데요. 관광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개발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신년 기획 뉴스, 오늘은 제주 관광 분야를 짚어봤습니다. 최영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389만 명,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면서 제주로 발길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해외 여행길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같은 호황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2, 3년 묶여있던 해외여행 욕구가 많은 데다 일본과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에서 저가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며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어 오히려 감소가 예상됩니다. 항공사들도 중단했던 해외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있어 제주 노선 좌석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엔저 현상에다 누그러진 노재팬 분위기에 가까운 일본은 제주 관광의 최대 경쟁 상대로 떠오른 모양새입니다. 네, 젊은층들이 코로나로 2년 동안 묶여져 있고 또 11월 1일부터 일본이 개방화되고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저가 상품으로 인해서 제주 관광 수요가 어느 정도 이탈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침체에 빠졌던 외국인 관광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단체보다는 가족 단위나 소규모 그룹 형태의 개별 여행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주의 외래 관광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은 코로나 확산으로 4, 5월은 돼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동남아시아 시장과 그리고 호주, 유럽 시장이 이제 개방이 빨리 되는 만큼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국제 직항 활성화에 최우선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저가 덤핑 관광으로 관광 시장을 교란해왔던 송객 수수료 같은 고질적인 병폐가 자연스레 사라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2, 3년 침체를 겪는 동안 면세점이나 쇼핑센터 등도 과거처럼 수수료를 줄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단체보다는 개별 여행이 대세가 되고 쇼핑보다는 합리적 소비와 환경 친화적인 여행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서서히 정상화를 향해 가고 있는 제주 관광.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질적 성장의 원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정책 개발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최영석입니다.